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 시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 재택 치료 체계 구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평택시가 8일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 재택 치료 체계 구축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최근 4주간 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26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417% 증가했습니다. 먼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료기관 4개소를 지정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며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는 대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민간 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아 대상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료기관은 현재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 전담 재택 치료 의료기관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택 치료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공동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 중 추가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에 대한 대책으로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안심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해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 즉 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으로 환자를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이어 건강한 평택시를 위해 적극적인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성준입니다.